안녕하세요, 광장입니다. 이번엔 좀 다른 앵글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컨버스 척 세븐틴 클래식 아이템이 실제로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는지, 또 코딧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올스타 클래식과 척 세븐틴 클래식은 굽 높이에서부터 차이가 나는데요. 제 체감상 이 척 세븐틴 클래식 굽이 올스타 클래식보다 0.5cm 정도 더 높고, 또 쿠셔닝도 훨씬 좋아서 뭔가 착용감도 안 좋고 막 신다 버리는 컨버스의 이미지를 바꿔주는 아이템이지 않나 싶네요. 또 끈을 끼우는 크롬 아일렛도 기존보다 더 고급스럽게 교체되었고, 솔과 끈이 흰색이 아닌 빈티지한 베이지 톤을 띄워서 전체적으로 빈티지한 무드가 한껏 살아나는 아이템이랍니다. 저 같은 경우 정사이즈 245에 발볼이 넓고 발등이 높은 편인데, 1업을 하면 아슬아슬하게 꽉끈이 되고 1.5업을 하면 발은 좀 커 보이더라도 완벽한 꽉끈이 되니 사이즈 선택시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척 세븐틴 클래식 로우가 아닌 하이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로우와 하이가 실제 코디에 활용되는 번영성이 확실히 다르기 때문인데요. 하이 슈즈의 경우 발등을 덮는 기장의 팬츠를 착용시 바지의 밑단과 신발의 브레이크 없이 쫙 떨어지기 때문에 로우 제품에 착용했을 때보다 바지의 핏을 더욱 멋지게 살릴 수가 있답니다. 특히 요즘 바지 기장이 점점 길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의 트렌드와도 잘 부합하는 슈즈이기도 한 셈이죠. 실제로 발등까지 오는 기장감의 데님과 매치했을 때 밑단에 브레이크 없이 신발이 안 착해서 허리부터 밑단까지 핏이 굉장히 멋지게 떨어지게 되는데요. 통이 비교적 낙낙한 와이드 팬츠 역시 발등까지 기장감만 잘 맞춘다면 그 어떤 슈즈보다도 코디에 잘 녹아들게 된답니다. 항상 로우탑 스니커즈만 신으시는 분들은 이런 하이탑 스니커즈가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발등까지의 길이를 잘 맞춘 팬츠와 매치한다면 그 어떤 슈즈보다도 코디하기가 쉽고 멋진 바지핏을 연출할 수 있답니다. 다만 컨버스치고 높은 가격대인 92,000원이지만 로우 스니커즈가 채워줄 수 없는 하이탑 스니커즈만이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갑에 여유만 드신다면 여러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네요. 앞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코디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는 기본 아이템에 대한 소개는 물론, 이런 기본 아이템을 활용한 코디도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니 지금처럼만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평소에 패션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인스타그램에 피드백을 원하는 아이템 혹은 자신의 착장 사진을 올려주시고 해시태그에 광자형 도화지호를 달아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 후 해당 게시글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재밌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